지난번에는 성종과 연산군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는데, 오늘은 연산군 후에 그 중종 임금이 등극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건불 10년이라고 연산군이 그 폭정을 하다가 결국은 박원종이라든가 성의안이라든가 유순정 이런 대신들에 의해서 그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산군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을 왕의 추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진성대군의 나이가 12살밖에 안 돼요. 그래, 결국은 박원종 대감이 한 6, 7년간 섭정을 했어요. 말이 왕이지, 그 반정공신들이 좌지우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거창 신씨인데, 대궐에 들어와가지고, 일주일간 왕비 노릇을 하다가 역적의 후손이다 해가지고서 서인으로다가 강등을 시키고, 그 연산군의 두 아들도 뭐 사약을 받았습니다만은, 신수군이라고 있잖아요. 신수군의 여동생이 연산군의 부인이야. 또 신수군의 딸은 이 새로 이 왕위에 오른 중종의 비란 말이지. 그 박원종이 그 중종 반정을 일으키기 전에 신수군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 이번에 당신 그 처남 연산군이 하도 포악해서 우리가 이좀 왕좌에서 끌어내리라고 하는데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 신수군이 내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느냐? 뭐 임사홍이나 유자광 같은 사람이라면 했을지도 모르지. 또한 그 유자광은 그때 반정공신에 합류를 했어요. 임사홍은 아니지만. 그래서 신수군이 그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연산군이 반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대충 알았을 거 아니겠어? 그러나 이제 포기를 했다고 나는 보지요. 신수군은 결국 반정공신들한테 맞아 죽고, 또그 중종비 거창 신씨도 일주일간 왕비 노릇을 하다가 왕비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부인이 장경왕후 윤씨인데, 이분은 이게 윤여필이라고 하는 분과 그 부인, 그 박원종 대감의 이제 누이 동생이죠. 그 누이 동생, 박원종 대감의 누이 동생의 그 딸이야. 박원종이 장경왕후 윤씨의 외삼촌 되는 거죠, 외삼촌. 그 장경왕후가 이제 이 아들을 낳고 3일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또 불행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셋째 부인을 들여왔는데, 문정왕후지. 문정왕후인데, 이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이 후에 이제 인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정왕후가 낳은 아들이 후에 명종이 돼. 그래서 인종의 애가집도 윤씨고, 또 명종의 애가집도 윤씨야. 그래서 인종의 애가집을 대윤이라 이렇게 했고, 또 명종의 애가집은 소윤이라 해서 이제 나중에 인종의 애척과 명종의 애척이 하참 막 싸움박질을 해서 벌인 사건이 이제 명종 때 을사사화라는 거예요. 을사사화라는. 오늘은 이제 중종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중종이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은 허수아비요. 그 반정공신들이 그 자기들이 뭐 좌지우지 하니까 뭐 기록에 보면은 반정상공신이 들어오면 임금이 앉았다 일어날 정도라고 하니까 뭐또 나이도 이제 12살밖에 안 되고 그럴 만하죠. 그 중종이 이제 뭐한 청년이 돼가지고 18살, 19살 뭐 이렇게 되니까 또 그때는 그 반정공신들이 다 죽었어. 다 죽고 사라지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반정공신의 그 후예들, 훈구 대신들이 쫙 깔려있단 말이지. 그이 세력을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이냐 해서 중종이 생각해낸 것이 그 사림들을 등용하는 거예요. 성종 때는 그 아주 그 사림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그 문화 중흥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연산군 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림들이 축출당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중종은 갑자사화 때 축출된 그 김종직의 그 문화생들, 김갱필의 그 제자인 조광조를 등용을 합니다. 이제 같은 사림파로서 이 남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곤. 이 남곤이 사실은 이게 사림파지만 조광조하고는 좀잘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광조는 좀 급진적이고, 남곤은 조금 온건파예요. 조광조가 들어와서 너무 급진적으로 하니까 이 남곤이 훈구파, 그러니까 심정이라든가 홍경주라든가 이런 훈구파하고 붙어서 조광조하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광조가 그 처음에는 이제 중종의 신임을 얻어 가지고 개혁 정치를 하죠. 개혁 정치를 하는데 첫째 번이 뭐냐? 과거 시험에 그 폐단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현량과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면은 뭐 시험에 부정이 있다든가 뭐 건전치 못한 방향으로 좀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현량과라는 걸 설치해서 관료를 추천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자기 마음에 맞는 그뭐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천거를 해서 요직에다가 전부 그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 조광조의 힘이 커지지. 인사 뭐 조광조가 그 천거하는 사람들이 각계에 전부 다 배치가 되니까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시행한 것이 뭐냐 소격서라는 것을 폐지를 합니다. 소격서라는 건 뭐냐면 이 단군 신앙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 도교적인 그런 신앙인데, 이 조광조는 오로지 그 성리학, 유교만 신봉하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시빈 홍 씨가 있어요. 시빈 홍 씨. 아주 그 얼굴이 예쁘다고 하는데, 이 시빈 홍 씨도 아들을 뒀거든. 봉성군이라고. 그래서 이 봉성군이 이제 시빈홍 씨가 어떤 또 농가를 부렸느냐 하면 이 시빈홍 씨의 그이 친정 아버지가 홍경주야. 홍경주 아주 반정공신으로다가 제일 젊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었지만 홍경주는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는데 친정 아버지하고 또그 조광조하고 아주 그이 사이가 좋지 않은 건 같은 사립파지만 남곤이 그 나뭇잎에 주초우향이라고 이제 꿀을 발라가지고 꿀을 발그 나무 밑에 이제 나무 이파리에 주초우향이라고 쓰고 꿀을 묻혀놓으니까 이제 벌레들이 고기만 좋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씨가 선명하지. 그걸 중종한테 갖다 바쳤어. 그 중종도 생각에는 아, 이 조광조가 처음에는 참그 훈구 대신들의 그이 힘을 좀
견제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래가지고 봤는데, 아, 나중에 이 조광조가 힘이 너무 커지니까 왕권이 좀 위험하게 됐거든. 그 조광조도 그 당시에 그 심정, 남군, 홍경주 이런 사람들을 뒷문으로 몰래 불러가지고 그냥 조광조 집을 습격을 해가지고 조광조를 처형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묘사화라는 거예요, 기묘사화. 그래서 중종이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심의 없이 바지사장 노릇을 하다가 이제 훈구 세력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조광조의 그 신진 살인파를 등용을 했잖아요. 근데 살인파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훈구 대신들을 통해서 또 전부 그 힘을 약화시켜 버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가 힘이 세지냐? 이제 애척들이 힘이 세지는 거지. 그 이제 중종의 말년에는 유님, 그 장경왕후의 오라비 되는 유님이라든가 이연적이라든가 유관이라든가 이런 세력에 의지를 해서 정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세력이 이제 유님의 세력이 중종이 이제 죽고 나서 뭐 인종이 온 다음에는 뭐 세력이 더 커졌겠지. 근데 한 8개월 만에 인종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정왕후가 낳은 아들 한 명종이 왕위에 올라가니까 또 유님일파가 전부 몰살되는 거지. 그게 이제 명종 때 가면은 을사사화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음 차례 설명을 좀 하겠지만 그때 이제 윤원영이라든가 정난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선 그 연산군 내몰고 중종 반정 후에 정세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여기까지만 한번 짚어봤습니다.